아칸소주에서 제야의 밤 저녁에 무려 5천 마리가 넘는 새들이 하늘에서 추락. 왜? 새들은 대부분 두개골이 부러졌다. 그렇게 바닥에 곤두박질 치며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범인이 바로 꽃 때문이었습니다. 불꽃놀이. 매년 새해를 기념하는 불꽃놀이를 개최. 그런데 갑자기 터진 폭죽 소리에 그만 화들짝 놀란 새들이 다 함께 급히 날아오르다가 서로 부딪혀서 큰 치명상을 입고 추락한 겁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 뭐 화약의 폭발력이나 소리 이런 게 엄청나잖아요. 사실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조그마한 새들은 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겠어요. 자기들끼리 부딪혔대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지.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게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생물 생태계 역학 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상 레이더를 이용해 불꽃놀이를 할 때 폭죽 발사에 따른 새들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자정 전에 비행한 새는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저 지금 초록색이 새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정이 지나고 불꽃놀이가 시작됐을 때거든요. 초록색으로 가득 차요. 오! 이렇게 꽉 찹니다, 화면이. 저때 막 부딪히는 거 아니야. 와, 빨갛게 된 부분도 있네. 그러니까 생존 본능 아닙니까? 그렇죠. 살겠다고. 그렇죠. 순간적으로 폭발음이 있으니까 이게 뭔 잘못됐다 싶어서 그냥 확 치솟아버리는 거죠. 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막 하늘 보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는 사이에 새들은 그 생명의 위협을 봤는지 진짜 몰랐네요. 그죠? 역시 무고한 새들을 위협하는 아주 거대한 파괴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사진을 먼저 보실까요? 뭐야? 도로가의 투명 방음벽과 충돌해 폐사한 천연기념물 솔부엉입니다. 이 야생조류가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들에 의한 서식지 파괴가 꼽히는데요. 그 다음이 바로 도로의 투명 방음벽 등으로 인한 버드 스트라이크. 국립생태원에서 추정한 바로는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충돌로 죽는 조류의 수를 연간 천만에서 2천만 마리 정도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죽는다. 천 마리가 아니라 천만 마리. 천 마리여도 놀라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뭐 미관상 유리 건물 멋있게 짓는다고 이렇게 투명 창으로 막 하고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새가 시력이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높은 곳에서도 저 벌레 하나 잡아먹으려고 쭉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래요. 네. 근데 조류의 눈이 사람처럼 앞쪽이 아니라 양 옆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 넓은 시야로 포식자를 재빨리 포착하고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를 한 건데 이 빠르게 비행하는 새들이 투명창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날다가 느닷없이 코앞에서 유리벽을 마주해서 사고가 나는 건데요. 정면을 잘 못 보는구나. 근데 뭐 건물을 다시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뭐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국립생태원에서 야생조류와 유리창 충돌 안내서를 작성해 개선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이 새들의 눈에 띄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새들은 사람과 달리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외벽에 촘촘히 자외선을 반사할 수 있는 불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조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합니다. 저 좋네. 오, 괜찮네. 저 좋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도입돼서 새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르틀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도시 민스터에 아주 특별한 동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로봇 아니에요? 그게 약간... 이 동물원의 정체는 바로 모피 동물원. 영상에는 오랑우탄을 형상화한 모습인데요. 이 특별한 동물원을 만든 주인공은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여성 아티스트 단체 네오존입니다. 이 단체에선 모피 동물원 외에도 독일 베를린 또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모피 그라피티도 진행했습니다. 오, 진짜 역동적으로 잘 그려냈네요. 진짜 살아있는 애들 같아요. 도시 한가운데 늑대들이 뛰놀고 야생 곰이 거리를 거니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재현해냈는데요. 네. 이들이 이렇게 모피 동물원과 모피 그래피티를 설치한 이유, 바로 모피 생산으로 인한 동물 멸종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패션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모피 의류 제조 과정에서 연간 5천만 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도살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우 코트 한 벌을 만드는데 최대 여우 45마리. 한 벌에? 한 벌에. 밍크 코트는요, 한 벌에 약 55마리의 밍크가 희생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게다가 더 잔혹한 건 살아있을 때 가죽을 벗겨야 더 질 좋은 모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비윤리적인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다른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뭐 요즘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뭐 과거 사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 할 때 뭐 혼수로 모피를 몇 번을 해가야 되냐는 둥 뭐 어디까지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드라마 보면은 이제 부잣집 마나님들은 다들 모피 하나씩 걸치고 나오셨죠. 네. 네, 상징이었죠, 상징.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모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간의 취향이나 패션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잔혹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피 동물원과 모피 그래피티의 취지가 바로 친구!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친구라는 생각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이 모피 동물원을 본 시민들도요. 이 도시에서 동물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라는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죽 소재 중에서도 최고로 친다는 악어 가죽. 질기고 튼튼한 데다가 특유의 스퀘어 무늬가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가죽계의 뭐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악어 가죽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요. 야생 악어를 사냥해 신발과 가방 등을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가 늘면서 악어가 마구잡이로 포획이 되자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 이후에 희소성이 극대화되며 악어 가죽은 부를 상징하게 됐죠. 그래서 명품 업계에서도 악어 가죽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가방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이르는 명품 위에 명품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품 백 속 보이지 않는 악어의 눈물. 2015년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고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거 너무 조그만 악어 아닌가요? 오 마이 갓. 뭐야? 정말 순식간에 급사하는 거 보셨죠? 아, 말 그대로 참 살아있을 때 해야 좋으니까 또 저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게 하는 거겠죠. 아, 저것도 네. 살아있을 때 해야지 좋은 거예요? 여기에 또 다 잔혹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죽은 뒤에 가죽을 벗길 경우에는 사후 경직이 일어나서 가죽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놈의 상품이 뭐라고. 인간이 제일 잔인합니다. 그리고 악어 가죽 가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3마리의 악어가 필요한데요. 짐바브웨 농장 관리인에 따르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악어는 1년에 무려 약 4만 3천 마리라고 합니다. 하, 그거 하나 어쩌고 악어들을 다 죽여서 그냥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이 들어요. 예. 명품백은 오래도록 빛나겠지만요.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과 착취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걸 꼭 알아야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황제들의 상에 올랐던 진귀한 음식이자 제비집, 전복과 함께 중국 3대 진미로 꼽히는 샥스핀. 말린 상어 지느러미를 걸쭉하게 끓여낸 샥스핀 수프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국가에서 부와 건강의 상징이자 최고급 보양식으로 통해서요. 전 세계 샥스핀의 무려 95%가 중국과 대만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다에서 상어를 포획한 뒤 살아있는 상어의 지느러미만 착하고 도려낸 채 그대로 상어를 바닷속에 내던져버립니다. 일명 샤크피닝 방식 때문인데요. 이 방식이 얼마나 상어에게 잔혹하냐면요. 이 부레가 없는 상어는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는데 지느러미를 잃었으니 그대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익사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잔인하게 상어를 포획하는 이유. 상어의 몸통은 맛이 없고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값비싼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굳이 부피가 큰 상어 몸통은 싣고 오지 않는 겁니다. 자, 바다의 포식자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인간의 욕심 앞에 무분별하게 죽어가는 상어는요. 많게는 한 해 1억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기준 상어 465종 가운데 무려 74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멸종 위기까지 왔군요. 네. 자, 그런데요. 정말 다행히도 참혹한 상어의 남획 방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2년 유럽연합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남획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샥스핀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국. 자, 2013년 시진핑 정부는 공식 연회 메뉴에서 샥스핀 요리를 퇴출. 2017년에는 중국 최대 해운사와 항공사가 연이어 샥스핀 운송 중단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좀 느끼는 게 샥스핀 요리에 대한 얘기를 예전보다 덜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국집, 좀 고급 중국집 가면 무조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인식 변화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인간의 탐욕이 만든 산의 진미 속에 숨겨진 아픔. 부디 이런 아픔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자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감기약, 그런 여러 가지 약들 있잖아요. 네. 그 약 먹고 남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냥 두지 않나요, 집에? 약국에 갖다 줘야죠. 약국에서 받아준다고요? 네, 약국에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정확한 방법입니다. 맞죠? 아, 진짜로? 네. 자,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폐의약품 처리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휴지통에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국제약협회에서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제약산업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요, 복용하지 않은 약의 처리 방법에 대해 무려 응답자의 92.2%가 휴지통,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버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으시다고요? 자, 1997년 프랑스 베르톨레 인근의 한 강을 조사하던 산업환경연구원 과학자들은요, 희귀한 물고기를 발견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수컷도 암컷도 아닌 중성물고기. 더 놀라운 건 당시 강 하류에 서식하던 야생물고기의 약 60%가 중성화된 상태. 무섭다.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조사 결과 강 어귀에 스테로이드 약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배출된 폐수의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이 하수처리 공장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강물에 흘러들어가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에스트로겐이면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여성 호르몬. 그렇죠. 그게 들어갔으니까 이 수컷으로 태어난 물고기가 암컷 호르몬이 왕창 들어간 거군요. 자, 이렇게 하수구 또 땅에 버려진 폐의약품들이 결국 먹이사슬로 결국 우리한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쟤네들 수산시장에서 팔면 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표적으로 폐의약품 처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 곳이 스웨덴인데요. 1980년대부터 일찍이 국가적으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해서요. 약국에서 모아진 의약품들을 소각업체에서 수거하고 또 소각업체에선 이때 발생하는 가스까지 정제 배출하고 여기 남은 재까지 지정된 장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철저하네. 자, 그래서 2004년 유럽연합에선 의약품 관련 공동규약 제정을 위한 지침을 통해 모든 회원국은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약은 약사에게, 남은 약도 약사에게. 겨울 필수품이 된 녀석이죠. 요즘에 또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한기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다들 옷장에 최소 하나씩은 있다는 굿다운. 다들 뭐 있잖아요, 그죠? 네. 요즘 뭐 패딩 없으면 못 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 굿다운의 슬픈 비밀. 이 굿다운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거위는 아주 피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피나는 거 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각수. 잠깐만 있어봐. 이게. 이게 진짜. 이거를 쥐어뜯는다고 생각해 봐. 저는 약간 간접적으로 저 고통을 알거든요. 왜냐면 네. 여기 매생이가 있잖아요. 네. 가끔 우리 저 마이크 채워주시는 분들 네. 여기 훅 치고 들어올 때는 네. 깜짝 놀래요. 왜냐면 털이 한 두세 개가 마이크 찝히면은 눈물이 찔끔 나지. 그래서 마이크는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걸 오죽하겠냐고. 거위의 고통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2016년 중국의 한 거위 농장. 털이 뽑힌 거위의 피부는 한눈에 보기에도 뻘겋게 올라왔고요. 상처에는 피가 흥건하고 고통에 젖은 울음소리는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이 끔찍한 영상은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잠입 촬영 영상으로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페타에서 잠입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오리나 거위는 생후 10주부터 목과 가슴, 겨드랑이에 솜털이 뽑히는데 몸을 덮은 깃털보다 이 솜털에 잔털이 더 많아서 더 많은 공기층을 머금고 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속털이. 이렇게 거위와 오리들은 인간들을 위해 몇 주 간격으로 일생 동안 무려 약 15번 이상 잔혹하게 털이 뽑힌다고 합니다. 아, 고문이지 뭐예요? 고문이죠, 고문. 자, 그런데 정말 인간의 이기심이 크게 다른 게 말이죠. 거위나 오리가 산 채로 털이 뽑히는 이유는 그래야 또 털이 나고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성과 생산성 때문에 이런 잔혹한 행위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취재해보니까요. 비윤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 및 도축되는 오리나 거위의 털을 재활용해서 생산하는 방식 말이죠. 이건 좀 낫네요. 이렇게 생산된 다운 제품은 RDS 인증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만 좋자고 다른 동물들이 아픔을 겪는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내가 먹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이 다른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한 번쯤은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녹색 소비. 불필요한 소비 없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고르는 소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구를 위한 녹색 소비가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이오 연료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대신할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연료인 야자수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밀어내는 과정은 불가피하고요. 게다가 일부 바이오 연료를 재배하는 도중 사용되는 화학 비료에서 대규모의 아산화질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300배나 더 지구온난화의 치명적인 온난화 가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석유를 바꾼답시고 했던 일이 오히려 나무를 베어내고 더 온실 효과를 높이는 건지 진짜 몰랐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젠 우리의 일상이 된 에코라이프. 비닐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에코백이나 텀블러 같은 대체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그래서 요즘에 뭐 일회용품 안 쓰는 것도 카페에서 많이 하니까 뭐 텀블러 예쁜 거 들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고 수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텀블러는 제조 과정에서 일회용 컵보다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가방을 대체할 용도로 생겨난 에코백. 그런데 2011년 영국 환경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면 소재 에코백은 최소 131번 이상 사용될 때만 환경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보니 영국인들의 에코백 사용률은 평균 51회 미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아니, 저것도 정말 어디 회사 로고 찍어서 나눠주는 게 너무 많고. 맞아. 아유, 저는 남발돼요, 남발. 에코백 들고 마트 간 거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 역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끼지 않으면 환경 파괴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에코의 배신, 알고도 방치한다면 지구의 배신은 시간 문제입니다.